벙커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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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원 특강. 그러니까 아예 만주국이란 허허벌판을 딱 가짜 나라를 세우면서 가령 여기에 사람들을 국가라는 내선일체로 통일시키려면 뭐가 좋을까를 다 실험하는 거죠. 그때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죠. 사람들. 아, 이게 통치 방식이구나. 요컨대 상징적, 수사적으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것보다 사열 종대로 헤쳐모이게 하는 게 최고구나 라는 것을 갑자기 어느 순간 잉빙변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 요구와 저항이 많아서 긴급조치 발령하고 계엄령을 해가면서 수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정권 잡을 때부터 정교하게 기획하는 국가의 통치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. 제3세계 신생 독립국가의 강철 지도자들은 대개 그 자신을 우상화한다. 그러면서 제3세계 여러 모형들을 보여줍니다. 뭐 이집트의 무바라크나 뭐 어디나 어디나. 그러나 남북한 공이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그 자신을 우상화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그렇게 안정되진 않았다. 그리고 그 자신의 우상화에 대해서 친일 시대를 겪었던 많은 지식인과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 자신을 박정희 자신을 직접적으로 우상화하기보다는 결국은 박정희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장치로서 민족 순환기의 장군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우상화함으로써 그런 우상화와 함께 동반해 있는 그 뒷배경과 뒷백그라운드 그림자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우상화 작업으로 스포츠에 대한 독려와 민족 우상화 정책이 있었던 것이다.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막 찬반 양론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래 마침내 어떤 우여곡절 끝에 유치가 결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도 제출했었어요. 야, 저 요즘 같은 때 올림픽이 정말 흑자나냐? 이거 파산된다. 환경 재앙이다. 이런 의견을 내세울 수 있죠. 다음에 창업자인 이재용이라는 양반도 모두가 들떠 있지만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 없나 좀 우리가 차분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자 그 당시 평창올림픽 대변인이자 외교부 차관이었던 민동석이라는 사람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.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다라고. 이 비국민이라는 말 이정현, 민동석, 히틀러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오래된 이데올로기입니다. 그런 데서 이렇게 익숙했던 사람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거는 2009년인가에 그 선거 투표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투표 참관인 중에 한 사람이 아이 수고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악수를 거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기 낙곰수죠. 이렇게 각하께서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젊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이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갑자기 툭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나 한 말은 뭐예요?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두 가지 말을 어때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했었어요. 입헌 공주제로 지냈던 유시민 전 의원의 말처럼 입헌 공주제로 지냈던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이 말이 정치 강령으로 정치 이념으로 이게 국민이 지금 흔들어질 것 같다.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야 이제 그 집권 후반기로 가면 좀 몰리니까 이걸 국정화로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오래된 신념과 숙원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. 이거는 그냥 박정희라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레짐 체제의 문제다. 그 체제를 떠받쳤던 사람들에게 가 물어보면 맞아 우리 국민들 요즘 혼이 비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. 혹은 그런 동원된 체제에 익숙해 있어서 다른 관념이나 다른 생각을 내면할 기회가 없었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택시를 타면 이렇게 25살인가 6살에 젊은 문학평론가가 나와요. 우리는 화전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. 그 사람 이름이 이여령이라는 사람인데 그 우리는 화전민이라는 그 글을 보면 그 윗세대 우리 문학에서 보면 뭐 안수길이다 서정주다 김동리다 하는 세대들을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어요. 아니 뭐 무식쟁이 막 곰방대나 피우고 앉아있는 그런
우리는 이걸 다 불사질러 버릴 거다. 화전민이다. 우리는 그냥 다 불사지르고 폐허해서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. 이게 이어령의 문학적 선언이었어요.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. 무슨 한국 전통의 그림을 그린다면서 초가집이나 그리고 말이야 마당에서 뛰어놀고 닭구경